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출전해서 네. 좀 승리한 소감이 어떤지 좀 얘기해 봅시다. 네. 바라면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이번에 더블S로 닉네임을 바꾼 서진솔입니다. 작년에는 출전을 진짜 거의 못하고 경기를 못하고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제 첫 선발로 첫 경기를 뛰었는데 이거 되게 제가 LCK에서 다시 뛰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 물어봤지만 그 아이디를 SS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?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초심의 마음을 갖고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 게임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되게 마음을 다 잡고 완전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바꿨습니다. 그 오늘 출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제 많은 팬들이 되게 놀랐어요. 네. 좀 여러 가지 추측도 있었고 막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? 그냥 뭐 방송에서는 아플리오스를 블루사이드에서 뭐 아플리오스를 꺼내들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저희의 그 선발 엔트리는 항상 이제 그 코치님들과 감독님들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아펠리오스는 뭐 준비된 카드였고? 아펠리오스는 항상 저는 준비,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좀 출전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? 솔직히 제가 뛸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되게 너무 설레고 제일 좋았어요. 그리고 MVP까지 받았잖아요. 네. 그래서 더 좀 뜻깊은 일이고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좀 이제 1세트 보면 51분까지 그냥 경기를 했는데 네. 후반에도 이제 뭐 역전의 위기도 있었고 언제 승리를 좀 확신했어요? 승리 확신했을 때는 미드 쪽에서 아마 한타를 이겼었나? 한타를 한번 이겼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확신을 했었고 그 전까지도 솔직히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좀 애매해져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. 2세트 때 이제 교체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출전을 한 거였어요? 저는 그런 건 몰랐었고 이제 코치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. 좀 아쉽지 않았어요? 솔직히 아쉽긴 했는데 뭐 서로 성준이 형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거에 뭐 미련 갖고 뭐라 해야 될까요? 뭐라 해야 되지? 뭐 바뀌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. 작년에는 에이밍한테 밀렸고 올해는 지금 미스틱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원딜이 들어왔는데 네. 좀 대결해야 되는 상대가 계속 강해지니까 그런 네. 부담감은 없어요? 그런 부담감보다는 제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좀 아까 해설은 로테이션 얘기도 하던데 좀 네. 어때요? 좀 올해는 좀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? 제가 이 상태에서 이런 실력에서 좀 더 계속 성장을 한다면은 계속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독님의 코칭 스태프가 고민하는 게 꼭 좀 뭘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게 뭔지 꼭 뭐 이런 걸 해라 요구하진 않으셨고 게임 하는데 너무 뭐 쫄거나 뭐 제가 되게 오랜만에 뛰니까 긴장하거나 그런 것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. 미스틱 선수한테 좀 어떤 점을 좀 배우고 있어요? 성준이 형은 되게 경험이 많잖아요.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임 하는데 이제 머리를 잘 쓰는 그런 플레이 잘 보고 있어요. 2020년 본인의 목표는 좀 뭐예요?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어요? 이루고 싶어요? 저요? 저는 솔직히 작은 목표라면은 경기를 많이 뛰는 것이고 높은 목표는 롤드컵을 가는 게 저는 큰 목표입니다.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이런 공주 팬들부터 많이 놀랐을 건데 좀 팬들한테 한마디 끝낼게요. 네.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신 팬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봐서 응원해 주시는 팬들도 있겠지만 항상 저를 계속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경기를 못 뛴 게 많이 같이 아쉬웠을 텐데 이번에 더 열심히 잘해서 경기를 많이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